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궁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 이 땅에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건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고 있죠. 맨 마지막 18절의 말씀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무슨 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거. 그리고 부활한 자들은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줘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세상의 것을 염려하고 육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소망을 하늘에 두게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말씀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는 자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자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자는 자들도 같이 이제 온다. 이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실 때 자는 자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어요. 이 자는 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뜻을 알기 위해서는 원어를 좀 살펴보는 게 좋아요. 이 자는 자라고 한 원어는 코이마아오라 그래요. 헬라 말이에요. 코이마아오라는 잔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주냐. 우리가 살던 때 잠자는 잔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잠이 들다, 죽었다, 아니면 조용하다, 잠잠하다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죽은 것을 잠잔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잠을 자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냐.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잘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고 한 이 알지 못하기를 아그노에오라는 이 말은 또 무엇이냐 이해하지 못한다 또는 그거를 이렇게 개념치 않는다 잘못을 행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정리를 하면 너희가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은 이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잘 이해하기를 원한다. 잘못 알고 잘못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함으로 인해서 잘못 행하는 일을 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면 이 잠자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을 해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잔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두 가지 의미를 말한다 그랬어요. 잠을 자는 거, 다른 한마디는 죽은 거. 죽은 것을 잠을 잔다고 표현한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잠자는 자들을 두 가지로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소망이
없는 자냐, 소망이 있는 자냐라는 게 13절의 말씀이었어요.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잠자는 자들을 소망이 있는 자냐, 소망이 없는 자냐라고 또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자는 누구고 소망이 있는 자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잠잔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소망과 연관이 되어지는데, 이 잠자는 의미가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소망을 가진 자로서 잠자는 것, 소망을 가진 자로서 죽은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에 누구를 만난 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의 생명을 맛본 자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상태에서 죽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지고 죽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잔다고 표현한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잠잔다는 표현은 깨어 일어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죽었어도 죽은 게 아니라 잠을 자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잠을 잔다고 말하고, 이 사람들은 다 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저 자는 자들과 함께 다시 온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다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잠자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오는 부활이 그들에게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잔다는 표현을 아 부활할 거기 때문에 잠잔다라고 표현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지 아니한 다른 단어의 의미로 죽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이 없어, 예수가 없어, 소망이 없어, 하늘의 소망도 없고 예수 생명도 없고 뭘 생각하는 사람? 항상 육적인 것만 생각하다가, 육적인 일을 하다가 그냥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죽은 자인데,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자, 소망이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살아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오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냐,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냐, 이것을 가진 자냐, 같이 아는 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똑같은 육을 가지고 사는 자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식으로 살아도 이 땅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부활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 다시 오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죽어도 죽었다고 말을 하지 않고 잠잔다 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좋은 예화를 예수님이 주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나사로예요. 죽은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너무 사랑하는 친구같이, 형제같이 그렇게 살았던 자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찾아보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깨우러 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1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은 죽은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인 줄 생각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자는 것을 깨우러 갔다 라는 의미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일을
하러 가겠다 그러는 것인데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이 들어서 가서 깨우러 가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갔을 때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있는 지 4일이나 지났을 때 4일이나 지나서 그 더운 나라에 썩어서 썩은 내가 날 때인데 그를 깨우러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갔을 때 누구를 만나요? 바로 그 마르다를 만납니다. 주님은 그 마르다가 통곡을 하고 올 때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실제로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했지만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심인 거냐?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를 가르쳐주고자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부활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부활과 그 산자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이 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나사로는 분명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잘 믿었던 자예요. 그가 병들어 죽었어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르다가 고백한 것처럼 마르다는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그 누이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고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부활할 것도 믿었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도 믿었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나사로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뭐라 그래요? 나오라! 나오라 할 때 정말 죽은 나사로가 그 동여맨 채로 그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돌문을 옮겨라. 아니 썩은 내가 나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나이다. 그래도 옮겨라. 그리고 예수님이 외쳤어요. 나오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를 아셔야 돼요. 주님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듣고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썩어서 나흘이나 되었던 그 나사로가 나올 수 있었던 건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심령 안에 그 영혼에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믿음이 있었고 하늘의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라 할 때 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것은 영원한 부활은 아니에요. 다만 그 육체의 죽은 썩은 몸일지라도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치유를 시키시면 산자처럼 나오게 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주여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마르다처럼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올 것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분명히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먼 훗날에 부활할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면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가진 사람, 산자라 표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는 말씀은 그 안의 의미를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언약의 하나님 또 그 언약은 바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이 안에 생명이 충만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가진 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사나 이 땅에 있는 많은 일들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느냐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이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살아 일어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영혼이 살아 일어나는 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육체가 살아 일어나는 거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와 같이 살아 일어나는 건 우리에게 준 바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있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그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걸 믿기만 하면 그 생명이 나를 살린다는 걸 믿기만 하면 나는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소망이 어디에 있는 자이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바울이 지금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진멸하셨다. 두 번째, 다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는 이 복음은 다섯 가지를 믿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신 탄생 복음을 믿는 거. 왜 인자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거. 그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지고 사망에서부터 나는 건짐을 받았다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이거는 어느 만큼들을 믿으세요. 근데 부활 신앙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 뭐라 그랬어요? 거짓 증인이고 그가 증거한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을 너희가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막 증거하는 걸 믿는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부활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다시 산다는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나도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의미는 영원히 사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땅은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 땅은 언젠가 불살라지고 언젠가 끝나는 세상이에요. 부활신앙은 영원히 사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물론 우리가 땅의 것을 잘 하면서 살아야 돼요. 땅의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냥 보조일 뿐인 거예요. 뭘 위한 보조? 영원한 영생에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 부활을 준비하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초점은 부활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래니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하게 있어야 할 것을
항상 마음에 소원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17절에 만약에 내가 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 오늘 예수 믿으시면서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남아있다고 믿으시는 분,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걸 믿으신다면 내가 죄에 여전히 있는 자는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면서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부활을 믿습니다 하고 있어요. 휴거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죄 가운데 있다면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예요. 내가 만약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 죄 가운데 있지 않아야 하는 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 가운데 있는 자예요? 생명 안에 사는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늘 있으니까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저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 이 땅에 거 잠시 잠깐 있을 것이고 그 생명이 나를 이 죽음에서도 건지실 거니까 주님만 믿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반드시 건짐을 받을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겠죠. 그럼 죄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짓눌림도 없고 매임도 없고 근심, 걱정, 어두움 당연히 없는 거예요. 부활 신앙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인 거죠. 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은 바로 승천하실 거예요. 승천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믿게 만들어주니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하면 성령 받은 거고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은 게 아닌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뭐라 했어요? 17절에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더 읽어보겠어요.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말하죠. 생명이 일시 잠자는 자라면 망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20절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잠을 자면 우리는 덩달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 그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어도 살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건 육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 죄인이 되어진 상태, 모두가 죽은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은 자가 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삶을 얻은 자인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 삶을 얻은 자. 그러니까 이 땅의 고난 속에서도 내가 그 생명을 가진 거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생명을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부활 생명을 살려요. 죽을 육체도 살립니다. 아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주님이 나사로를 왜 살려놨어요? 무덤에서 나오게 했거든요. 이 무덤에서 나온 건 우리라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나오게 한 것도 의미하고 있어요. 건져낸 거예요. 이때까지 나한테 눌렸던 아무리 억압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거기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상황이 안 바뀌어도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은 역사가 내 가정에 일어나요. 내 심령에서 일어나요. 생명이 정말 역사를 합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난 살아 일어나야 돼요. 생각도, 마음도, 몸도 다 살아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치고요. 무거운 게 어디로 가는지 갑자기 순간에 싹 사라져가지고
차분해지고 심령이 살아 일어나야 육체도 살아나요. 질병이 치유를 받으려면 심령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 은사 있는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면 낫는 게 아니라 심령이 상할 대로 상해서 육체에 질병이 온 사람은 심령 치유가 일어나야 육체 질병도 일어나요. 생명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에 소망이 있고 부활 생명을 원해서 그것 때문에 이 땅을 사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그 부활 생명을 주시니까 생명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죠. 사망 권세 떠나가죠.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오면 사망은 떠나가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다시 오실 때 주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천군 천사를 대령하고 오시는 걸 말하는데 이때가 어느 때이냐? 이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와 이 땅에 속한 자를 나누는 때인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때.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누는 때. 주님 옷이 없어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하면서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는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는 분명히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뭐였죠? 신랑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등불을 밝힐 수 있겠는가? 밤에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밤에. 밤에 오신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아침이 도래한다 이 말이죠. 캄캄한 영적 어둠의 때에 나는 계속해서 빛을 밝힐 수 있는 생명의 빛을 가진 자로서 살 때 그 빛을 가진 자, 성령의 기름을 갖고 있는 사람, 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영혼은 예수님을 맞이해서 그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혼인 예식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불을 못 밝혀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알려고 하지 말고 언제 오셔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내가 되어져 있느냐를 보시면 돼요. 빛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느냐, 성령의 인도함으로 받아서 늘 말씀 앞에 있느냐, 늘 나의 소망이 그 부활에 있어서 부활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 찾는 자이냐. 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사람들에게 빛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 사망을 물리칠 수 있는 생명,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바로 부활 생명으로 내가 산 자가 되어진다라는 걸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순서예요. 여기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 휴거하는 게 아니라 믿고 생명으로 가지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에서 같이 예수님을 다 만나게 될 때 이걸 휴거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홀연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것은 생명이 그 안에 얼마만큼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활절날 계란을 드시죠. 계란이 21일이 되어야만 부화하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꽉 차야 부화해요. 부활의 생명에 이른 사람은 예수 생명으로 꽉 찬 사람이 깨트려져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엘리야 때라고 찬양을 부른 건 무슨 의미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내 마음이 늘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서 내 마음이 늘그 부활 생명에 초점이 맞춰서 그 부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매일의 삶을 사는 자가 매일 주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내 안에 채워지니 생명이 차곡차곡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가 그 몸에 나타나진다는 것. 그래서 매일 죽고 예수님이 매일 우리 몸에서 나타나지게 하는 이유가 생명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지니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나 사람을 뭔가 섬기려고 하는 육체의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역사를 해서 그냥 사랑하게 되고 그 생명이 역사를 해서 그냥 다른 사람도 편안하게 해주고 생명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뭔지 내가 내 영이 편안해. 그렇게 돼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그거죠. 살아남은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몸만 있으면 된다는 걸 말해요. 생명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오래 갖고 있어 이 땅에 살아 있다 그래서 더 뭔가 대단해서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고 하지만 자는 자가 되어지는 거지 죽은 자가 아니다. 잠자는 자를 내가 깨우러 가더라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래서 잠자는 자를 먼저 깨워서 그들을 데리고 오시니 죽은 자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도 영원히 다시 살아서 모두가 다그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의 샘플이 되어지는데 그 말을 어디 하고 있나 우리 빌립보서 3장을 찾아보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한말 우리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주는 의미는 이제 이러면 됐지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 잡힌 바된그 부활, 그것을 잡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에 이르는 그날까지 열심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생명을 내 안에 채우고 그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됐지. 나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우리가 반드시 그 부활에 이르는 데까지는 소망을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이렇게 낙심해도 안 되고요. 조금 이렇게 루스해져도 안 돼요. 항상 그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뒤에 있는 일 너무 열심히 기억하죠. 뒤에 있는 일 잊어버리래요.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소망을 향해서 열심히 찾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어. 잊어버리세요. 뭐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도 그 부활 소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생각하시면서 앞에 있는 그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믿음의 경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천천히. 오른쪽도 봤다, 왼쪽도 봤다, 여유 있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로 비유한 거는 그만큼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좌우에 있는 일들에
신경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 부활 생명을 얻고자 달려가면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주님 이런 문제 있어요. 주님 나는 이것만 보고 갑니다.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 정말로요. 기도를 드릴 때도 여기에 낙심하고 주저앉으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미 이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이미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이미 이 안에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들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달려가는데 그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여기서 지금 바지가락이 자꾸 끌어내리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땐 남편이 어떤 땐 자식이 어떤 땐 형제가 그렇게 끌어내리는데 이런 거에 끌려서 내려가거나 뒤로 후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전진, 믿음의 전진을 하고 생명을 가진 자로서 전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가면 내가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산자이기 때문에 산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산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그 푯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총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때에 재림하십니다. 모든 세상의 통치와 권세와 나라들과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무릎 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부활하시면서 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심판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재림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모든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맛보면서 조금 나타내면서 사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권세가 어떤 사람에게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권세를 두려워하고 저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해줄까?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통치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능히 주장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저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권세를 다스리는 지금 이 상황을 지배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권세 누구 거? 하나님 안에 주어진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주어진 그 권세일 뿐이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명령해서 그냥 들어줘라 그러면은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어떨 때? 믿으시면 100% 믿으시면 그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데 믿지 않으면 1%라도 믿지 않으면 그 1% 때문에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부활 생명을 가진 믿음은 바로 이 모든 통치와 권세가 다 그 부활 생명 앞에 무릎 꿇은 걸 믿는 사람이요.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하신 주님의 재림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왕 중에 왕이신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그것을 가진 사람인 것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세상의 모든 권세와 통치와 이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께 딱 바치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볼 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의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십자가에서 멸하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내가 힘입고 하나님 안에서 나라가 되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바쳐진 자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잖아요. 그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이미 바쳐진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백성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 거예요.
이 몸이 하나님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거예요. 내게 주어진 물질도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맘 놓고 축복을 하시면 복을 받고, 불려주시려면 불려주시고, 안 불려주시려면 안 불려주시고, 주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슬퍼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것으로서 책임지시고 그분의 것으로 돌봐주시고 그분의 것으로 다 책임져 주셔서 그분의 품 안에서 키워주시고 양육하여 주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왜 그렇게 염려가 많으세요? 문제는 내가 드리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이미 나는 바쳐진 자인데 내가 이게 너무 나를 내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거야. 너무 내 거야. 그래서 내 거가 누가 뭐라 그러면 화가 나고 이럴까 봐 저럴까 봐 염려 걱정을 하는데 난 내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하나님 것이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아멘.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통치권이 내 안에 임했고 또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어요? 서로가 이것으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넘어지면 여러분 뭘로 위로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우리에게 반드시 모든 것을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 그걸로 위로하시고 우리를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두려워할 것 없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고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거진 자로서 하늘의 부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잠이 들면 잠자는 자이고 다시 깨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 그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가 되어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으세요? 오늘 이 말씀 딱 보니 우리의 이 땅을 살면서 소망이 오직 부활에 있어야 될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예수 믿고 잠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서 내가 혹시라도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 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바로 내가 누릴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떤 자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에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진 자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성전이 되어져서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이 안에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그 생명의 빛이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서 나타나져야 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있는 만큼 나타나져요. 그러면 그 빛을 나타내는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천국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성전이 나라로 표현되어 있고 제사장이 되어지니까 그 문으로 누가 들어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너와 화친하자. 네가 믿는 예수 나도 좀 알자. 여러분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생명을 가진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 사도 바울 부럽죠? 바울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도 똑같이 바울과 같은 자가 될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면 크리스틴 목사만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끄시면 입에서 줄줄줄줄 말이 나오거든요. 생각하지 않았던 말이 나오는데 왜 내 안에 그 말씀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의 소망이 확고하면 그것이 입에서 확신 있는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말씀할 때 와봐 믿어봐 예수 믿으면 좋아 이건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니 무엇이 좋은지 확실하게 있어봐요. 이래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근데 무슨 복? 생명의 복. 이 생명을 있으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자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그 생명을 가진 증거는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증거가 안 나타나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빛이거든요.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절대 못 감춰요. 어두움이 빛을 가릴 수 있어요? 못 감춰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예수 생명의 빛을 갖고 있는 자이냐. 그런 자가 밤에 예수님이 오셔도 능히 맞을 수 있는 자요.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언제나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아서 이 성전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하니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것을 속해 있고 세상의 것을 따라 살고 육체의 것을 생각하고 육체의 것을 기뻐하고 그런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따라 산 사람은 못 들어가요. 오직 생명을 사모하고 생명을 추구하고 그 부활 생명으로 살고자 한 사람들은 능히 들어가고 그 생명으로 이 땅에서도 날마다 이기고 영원히 이겨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소망이 생깁니까? 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나에게 주님의 생명으로 매일매일 채워 주옵소서. 그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 부활 생명으로 내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생명으로 살아 일어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시고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말씀 들은 것 또 감동받은 대로 주 앞에 내어놓으시며 기도하겠습니다.